모기들이 장난 아니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컨디션으로 지금부터 5마일을 더 간다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오늘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로베리 정션 등산. 데빌 슬라이드가 이드네요. 쿼터가 있네요. 깜빡했습니다. 디어스 스프링으로 하얀 거는 드랍박스로, 노란 거는 가지고 가면 됩니다. 6시 20분 디어스프링 트레일헤드 입구 도착했습니다. 아이들 와일드,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들 많고요. 세나신토 디어스프링 트레일이고요. 오늘은 솔로로 세나신토 정상을 디어스프링 트레일을 통해서, 오늘은 좀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 파크에 진입합니다. 반갑다. 또 만났네. 야, 오소또리. 저기 가면 짝꿍둥이 바위가 있을 텐데. 짝꿍둥이. 너도 반갑고. 야, 3주 전에 고사리 딱딱이 좋았는데 다 폈네. 이제 다 폈어. 꽃밭. 이게 아로요 루파인이라는 꽃이랍니다. 아로요 루파인. 이쁘다. 네, 첫 번째 정션 수어사이드 락과 갈라지는 길 디어스프링 트레일에서 2.3마일을 왔고요. 세나신토 정상 7마일.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가겠습니다. 쉬긴 좋은데 여기 오래 못 쉴 것 같습니다. 모기들이 장난이 아니네. 아, 이 루파인 꽃들이 길을 따라 만개했습니다. 만개. 꽃길인데 꽃길? 꽃길을 따라서
어느새 반대편에 릴리락 거의 같은 높이인 것 같고, 타키치픽보다는 아직은 낮고요. 좀더 가면 스트로베리 정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유난히 힘드네. 이 향나무 같은데요. 와, 지난번에 400년 됐다는 향나무를 봤는데, 그보다 더큰거 봐서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인센시다. 오, 여긴 향나무 군락지네. 원래는 오늘 여기 오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정션 여기가 스트로베리 정션이고요. 8000피트, 한 3000피트 올라왔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고요. 디어스프링 트레일에서 출발해서 4.1마일을 왔습니다. 여기서 돌아도 8마일이 넘는 거고요. 잠시 쉬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나시 토피까지는 여전히 5.1마일 더 가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컨디션으로 지금부터 5마일을 더 간다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오늘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로베리 정션 등산. 아쉽지만 여기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여기는 스트로베리 정션이고요. 저 산이 아마 메리온 마운틴. 이 산을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5마일을 더 가야 세나신도 정상이고요. 오늘 이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몸 상태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스트로베리 정션에서 돌려서 하산을 시작합니다. 4.1마일. 일찍 돌렸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좀 사진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를 맞은 거야.
응? 둘이 손을 맞잡은 거야? 이게 열리지야? 니네 열리지? 너 살았을 때 멋있었겠다. 응? 여기도 멋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면 오케이. 명당짜리. 나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5시간이 넘는 등산이었고요. 네, 아이들 와일드를 다시 갔습니다. 3주 만인데요. 처음 계획은 이 험버파크에서 출발해서 데블슬라이드를 지나서 이렇게 세나지토 정상에 오르는 이 길이 작년에 트라이를 하다가 이쪽 웰만 디바이드 쪽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던 등산 코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다시 시도를 하려고. 그런데 제 불찰로 인해서 이 등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험버파크를 통한 데블슬라이드 길은 이 아이들 와일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레일헤드고요. 세나신토, 타키치펙, 이 뒤쪽에 히든밸리 등 여러 등산 코스가 한 트레일헤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시즌얼 쿼터가 적용되는 트레일헤드가 되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부터 레이버 데이까지,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에서 9월 첫 주까지는 주말에 한해서 하루 30개의 퍼밋으로 리미트가 되는 등산로고요. 제가 이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메모리얼 데이가 지난 것을 깜빡하고 이쪽 파크레인저 스테이션에 가서야 시즌얼 쿼터가 적용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한 시간이 5시 40분이었고요. 8시가 돼야 파크레인저 오피스가 문을 열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기다려도 당일 퍼밋이 남아있을지는 만무하고요. 제가 4시부터 부산을 떨며 2시간을 운전해서 이곳 아이들 와일드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그렇고 멘붕이 왔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10분 동안 고민하다가 이 세나신토로 오르는 다른 트레일 헤드인 이곳 디어 스프링스 트레일 헤드를 오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는 3주 전에 집사람과 같이 가서 동일한 트레일헤드를 통해서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수어사이드 락을 등산을 했었고요.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코스로 해서 이곳에 있는 스트로베리 정션까지는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코스는 왕복 20마일이 넘는 세나신도를 오르는 가장 긴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긴 코스를 준비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미 준비해간 물의 3분의 1을 소비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루프 형식으로 세나치토 정상 올랐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든 아니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어쨌든 왕복 10마일 이상이 더 남은 상태에서 날씨도 엄청 더웠고 또 역시 시즌알인 것 같습니다. 모기 떼들이 거의 1분을 가만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달려들었고 또 심리적으로도 원래 계획했던 루트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위축되는 것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이 스트로베리 정산에서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 코스를 오르시는 분들은 새벽 3시, 4시 정도에 출발해야 코스를 완주하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길입니다. 네,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그렇게 중간에 돌아섰지만 거리는 왕복 8마일이 나왔고요. 여기 표지판에는 세란지토피까지는 5.1마일, 그러니까 왕복 10마일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돌아섰지만 산은 아름다웠습니다. 이 길도 어느 등산로 못지않게 세나신도를 향하는 멋있는 길이고요. 유청한 숲속을 새소리와 함께 걷는 멋있는 등산이었습니다. 네, 이 세나신도는 남과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이고요. 1800피트가 넘습니다. 가장 파플러한 등산 코스는 이쪽 북쪽 사면에 이쪽 팜스프링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얀색 선이 보이죠? 이게 팜스프링 에어리얼 트램 케이블카입니다. 이걸 타고 올라오시면 여기가 롱밸리 이쪽에서 쭉 오셔서 라운드밸리 캠핑장을 지나서 웰만 디바이드를 거쳐서 지인픽 이렇게 오르는 이 길이 왕복 11마일 정도 되는 길인데 이게 가장 파플러한 등산 코스고요. 이 코스는 제가 세번 올라갔었고 그나마 가장 난이도가 덜한 이미 케이블카로 8000m를 올라오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등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징크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북쪽 사면에서는 세번 정상을 허락했는데 이 남쪽 사면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은 벌써 두 번째 정상을 허락하지 않았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징크스가 굳어지기 전에 이쪽 남쪽 사면을 통해서 이 길이든 이 길이든 이 세나신도를 꼭 올라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얼음이 다 녹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 아싸! 운동하러 가라시는 때이 날아갈 듯한 기분. 오케이.